러시아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의 사망 원인에 대해 러시아 고위 정보 당국자가 자연사라고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현지 시간 5일 한 라이브 방송에서 나발리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죽었다고 밝혔습니다. 나리시킨 국장은 나발리의 죽음에 서방이 관여했느냐는 물음에 슬프게도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폭로했던 나발리는 극단주의 혐의 등으로 시베리아 체북단에 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달 16일 사망했습니다.